가격 보고 진짜 놀랐는데 A4 용지 들어가요? 좋더라고요. 가성비 수납력 대박이죠.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아이블랑에서 가방 5종을 보내주셔서 가성비 좋은 가방 브랜드 디아이블랑 하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가방 이름과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 5분에게 가방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방은요, 짜잔! 바로 에어리 숄더 크로스백인데요. 제가 이 제품이 이쁜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베이지 색상이랑 라이트 그레이 색상 두 가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와, 여러분 저는 이거 가격 보고 진짜 놀랐는데 바로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원래는 이게 45,000원인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개강 이벤트 이런 걸 해갖고 29,900원에 한정 수량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가격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래에 디아이블랑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박혀있어요. 그리고 가방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정말 베이직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데일리로 좀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가 가방 하울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언니 A4용지 들어가요? 요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A4용지를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4용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넣으면 짠, 요렇게 A4용지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살짝 나오는 그 정도 크기예요. 옆에는 조금 더 남는, 요정도 남는 크기입니다. 이 가방은 되게 수납력이 좋아갖고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가방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앞면, 옆면, 뒷면, 옆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가방 앞면에 보시면 바로 여기가 엄청 큰 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여기 옆면에도 주머니가 있어갖고 여기다가도 물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안에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자석 똑딱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딱똑딱 열고 닫을 수가 있고 가방 안쪽에도 이렇게 안주머니가 있어갖고 여기다가도 물건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닐 때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물건을 많이 집어넣는 분들이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뭐 에어팟이라든지 뭐 지갑, 핸드폰, 그 외 등등 화장품 같은 거 그런 걸 여기 안에다가 같이 넣으면 이 안에서 물건이 헷갈릴 수가 있어갖고 그런 경우가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주머니가 안주머니, 앞주머니, 옆주머니, 주머니가 있어갖고 그런 작은 물건들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갖고 보관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방 끈을 보시면 두꺼운 스트랩끈하고 얇은 스트랩끈 여기 두 개가 같이 달려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가방을 받았을 때 이 끈이 달려서 왔거든요. 그래서 끈이 분리가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스트랩끈 같은 거를 바꿔가면서 다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끈을 분리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베이지랑 그레이색이랑 두꺼운 스트랩끈은 색깔이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두꺼운 스트랩끈은 가방 색상에 따라서 그레이, 블랙,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스트랩끈이 있더라고요. 얇은 스트랩끈은 요거는 그레이 색상, 베이지는 이렇게 베이지 색상으로 다릅니다. 좀 짐을 많이 들고 다닐 때 이렇게 좀 큼지막한 가방을 제가 좀 들고 다니거든요. 가방 안에다가 짐을 많이 넣고 다니면 어깨가 좀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두꺼운 스트랩끈은 그런 무게를 좀 분산시켜줘갖고 요런 얇은 스트랩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착용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얇은 스트랩끈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또 옆으로만 메고 다니면 그게 또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양손이 자유롭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럴 때 요런 얇은 스트랩끈도 있어갖고 크로스로 메면 좋고 요거는 베이지 색상 가방입니다. 저는 좀 체구가 작아갖고 요렇게 두꺼운 스트랩끈으로 옆으로 메는 것도 가능하네요. 긴 스트랩끈으로 요렇게 크로스로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똑딱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열어서 요렇게 하면 요 스트랩끈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이렇게 제가 두꺼운 스트랩끈을 분리를 시켜봤는데요. 이 왼쪽에 3단 그리고 오른쪽에 3단 해갖고 총 6단으로 해서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긴 스트랩끈도 여기가 이렇게 똑딱이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왼쪽 오른쪽 요것도 3단 3단으로 돼 있어서 요것도 총 6단으로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방은 짜잔! 바로 블랑토트 크로스백인데요. 요 가방도 지금 특가 이벤트로 53,000원
8,000원에서 38,500원에 판매 중이더라고요. 와 진짜 이거 가성비 갑. 이 가방은 좀 세련된 느낌으로 오피스룩이나 그런 데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클래식한 느낌의 가방이에요. 가방이 되게 각지고 되게 가죽도 탄탄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요 가방보다는 요 가방이 무게가 조금 더 나가요. 대신 모양을 되게 튼튼하게 잘 잡아줍니다. 요거는 앞, 옆, 뒤, 옆, 밑. 네, 요렇게 생긴 가방인데요. 가방 앞면에 보시면 여기에 디아이블랑 로고가 있고 참이 하나가 같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요 참은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가 있어갖고 포인트를 조금 주고 싶으시면 요 참을 붙이시고 좀 더 베이직한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요 참을 이렇게 떼갖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방 밑면에 보시면 가방을 이렇게 놨을 때 좀 스크래치가 입지 않기 위해서 요렇게 찡이 좀 달려있고요. 옆으로 멜 수 있고 요렇게도 멜 수 있는 요런 크로스 스트랩이 하나가 더 달려있어요. 이 스트랩은 좀 두꺼운 편이에요. 요 가방도 크기가 좀 큰 편이라서 좀 두꺼운 요런 스트랩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탈부착이 가능하고 요렇게 벨트처럼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형에 맞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넉넉한 편이라서 짐을 되게 많이 들고 다녀야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A4용지를 세로로 넣으면 네, 요정도 길이 위에가 살짝 나오고 가로는 살짝 남는 그런 크기이고 A4용지를 옆으로 놓으면 약간 좀 A4용지가 구겨지면서도 들어가는 요 정도의 크기입니다. 요 정도. 내부가 되게 넓어갖고 수납력이 진짜 좋아요. 요런 공책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요렇게 지금 몇 건 넣었죠? 네 건을 넣었는데 요렇게 남아있어요. 진짜 수납력이 완전 좋습니다. 가방 밑면에 보시면 요렇게 지퍼로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이 지퍼가 진짜 잘 엄청 빳빳하지 않고 지퍼 엄청 잘 열고 닫혀주고 좋은 지퍼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방 내부에도 보시면 그 디아이블랑 음강 로고가 이렇게 하나가 달려있고 주머니가 있어갖고 작은 물건들을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요런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이직한 그런 색상의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나 갖고 있으면 어디에다가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흰 색깔도 있더라고요.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흰색도 굉장히 지금 탐이 나는 제품입니다. 여행 갈 때 보통 흰색 가방을 많이 들고 가거든요. 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행 갈 때 브이로그 찍을 때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랑 뭐 삼각대 이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요렇게 카메라도 들어가고 위에 지퍼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도난 위험? 네, 그런 것도 좀 방지를 해주고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편하게 다닐 수도 있으니까 흰 색깔 가방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 자, 그 다음 가방은 짜잔! 바이버키 숄더백인데요. 여기 앞면은 여기를 이렇게 풀어서 열고 조여서 닫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뒷면을 보시면 브랜드 로고가 각인이 돼 있어요. 뒷면으로 봐도 앞면 같고 앞면으로 봐도 앞면 같고 앞뒤가 똑같. 앞이랑 뒤랑 어느 쪽을 봐도 다 앞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여드린 요 에어리 숄더백이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높이는 조금 더 낮고 바닥면이 훨씬 더 넓은 제품이에요. 여기 가방 안쪽에 이렇게 자석 똑딱이가 있거든요. 똑딱이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가 진짜 엄청 넓어요. A4용지를 넣어보면 A4용지 위에가 이렇게 살짝 나오는 요 정도 크기의 가방이에요. 엄청 많이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 A4용지 이렇게 여러 장을 넣었고 그리고 요거 갑자기 보이는 거 비룡님이 저라고 그려주신 거거든요. 넣고 큰 잡지 공책 3개랑 다이어리도 이렇게 넣었는데도 가방 반도 안 들어갔어요. 진짜 수납력 대박이죠. 가방 가운데에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지퍼가 있는데 여기에도 수납을 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작은 물건들을 수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 안쪽도 되게 부드러운 스웨이드 같은 재질로 돼 있고 아래에 보시면 여기를 한 번 더 덧대줘갖고 이 가방 모양을 잡아주고 또 이 바닥도 한 번 더 탄탄하게 이렇게 해줬고 두꺼운 스트랩끈하고 얇은 스트랩끈 두 개가 달려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에어리 숄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랩끈을 똑딱이로 해갖고 이렇게 풀고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두꺼운 스트랩끈은 이렇게 고리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얇은 스트랩끈도 이렇게 고리형으로 돼 있어갖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뗐다 붙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린 제품은 여기 똑딱이로 해서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두꺼운 스트랩끈은 길이 조절은 안 되고요. 얇은 끈은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여기가 이렇게 3단으로 돼 있어갖고 요건 이제 자기 체형에 맞게 길이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얇은 이런 가죽 제품으로 돼 있고 여기 안에는 이런 부드러운 스위드 재질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고 좀 가벼운 제품이고 바닥면을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두꺼운 걸로 해갖고 잡아줬어요. 여기가 앞면, 옆면, 뒷면, 옆면, 밑면 위에는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방은 짜잔! 바로 요 코코니 미니 가방인데요. 요거는 작고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A4용지랑 비교를 해보면 요 정도 크기의 가방이고 넣으면 들어가는데 위에가 많이 나오는 요 정도 크기의 가방입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손잡이로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고 또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끈이 묶여져 있잖아요. 요거를 풀어서 손잡이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늘려서 옆으로 착용을 할 수 있는 가볍고 되게 간편한 미니백 가방이에요. 여기 손잡이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해갖고 한 번 더 덧대줬고 그리고 이 가방도 되게 얇은 그런 가죽의 가방이고 자석으로 똑딱똑딱 해서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조그만 안주머니도 있어갖고 여기다가 작은 물건으로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면에도 이렇게 한 겹 더 덧대줬어요. 가방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바느질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앞, 옆, 뒤, 밑 이렇게 생겼고 간단한 소지품 같은 거를 넣고 편하게 외출하기에 좋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성비 갑인 DI블랑 가방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마음에도 드는 제품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가방 이름하고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한테 가방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